안녕하세요, 여러분. 랜스타입니다. 오늘은 끊어진 케이블을 한번 붙여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예전에 한번 이렇게 끊어진 랜 케이블 또는 랜 케이블을 연장하고 싶을 때 이런 커플러를 이용해서 연장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커플러는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커넥터가 달려있는 이 인터넷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. 한쪽에 연결해 주고, 그리고 이 반대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양쪽 인터넷 케이블을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긴 키스톤잭 박스를 이용해서 연장하는 방법이에요. 키스톤잭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키스톤잭 커플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을 피복을 벗겨내면 넷상에 8가닥 선이 나옵니다. 이 선들을 다 펴준 다음에 키스톤잭에다가 각각 선을 하나씩 물려주면 돼요.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나와 있는 선들을 자르고 키스톤잭 박스를 덮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케이블이 연장이 됩니다. 커플러와 비교하면 이 노란색 커플러는 커넥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쉽게 뺄 수도 있어요. 내구성이 취약하죠. 하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내구성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하죠.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커플러를 소개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커플러는 이렇게 랜 케이블을 위한 커플러였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끊어진 케이블들이 있다면 가장 쉽게 붙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심선 접속자라고 불리는, 일명 메뚜기라고 합니다. 이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메뚜기처럼 생겨가지고 메뚜기라도 불립니다. 한쪽 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, 역시나 반대쪽에도 두 개의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케이블, 피복을 벗긴 이 선들을 각각 한 쌍씩 이 메뚜기에 꽂아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메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다가 한 쌍씩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. 메뚜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쪽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선들을 넣고 닫아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금속에 핀이 딱 박혀요. 케이블에 박히기 때문에 양쪽에 연결한 선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폰 8핀 케이블 한번 끊어보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아이폰 케이블을 반으로 잘랐어요. 자르고 안에 핏복을 벗겨보면 이렇게 4가닥씩 선이 나옵니다. USB 케이블은 총 4가닥의 선이 있죠. 이 선들을 피복을 한번 더 벗겨내면 아래에 구리선이 있어요. 이 구리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묶어도 되죠. 그런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감아도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메뚜기를 이용하면 됩니다. 메뚜기 한쪽에다가 2가닥의 선을 넣고 그리고 닫아줘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의 선을 반대쪽에다 연결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2가닥의 선을 연결했어요. 그 나머지 두 가닥의 선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네 가닥의 선을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. 네 가닥의 선이기 때문에 메뚜기 이 두 개만 사용했어요. 총 두 쌍을 연결했죠. 자, 그럼 한번 충전기 연결해 보고 과연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케이블을 지금 연결을 했고요. 한번 아이폰을 연결해 볼게요. 충전이 잘 들어오죠? 지금 이렇게 끊어진 아이폰 케이블을 메뚜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 충전까지 잘 되는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하얀색 메뚜기도 있지만 이렇게 파란색 메뚜기도 있습니다. 두 개의 차이점은 파란색에는 젤이 들어있어요. 이 파란색이 모두 젤입니다. 반면에 이 하얀색 투명한 곳에는 젤이 없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젤이 있는 타입이 안에 있는 구리를 더욱더 오랫동안 보존하고 또 녹이 쓸지 않도록 방지를 해줘요. 부식을 방지해주죠. 그래서 아무래도 젤 없는 타입보다는 젤이 들어있는 이 타입이 더욱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좋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메뚜기를 이용해서 끊어진 케이블을 간단하게 이어붙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물론 일상생활에서 케이블이 끊어졌다 하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사는 게 사실 답이에요. 이렇게 구차하게 뭐 붙일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도구이죠. 주로 사용원들은 뭐 작업 현장일 거예요. 케이블을 작업하다가 뭐 실수로 끊어버렸다. 그러면 다시 배선 작업하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. 있는 선들 다 끌어올 수도 없고, 그래서 간편하게 보수를 할 때, 끊어진 케이블을 보수할 때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면 편하겠죠. 자,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